해몽? 임신하기 전에 꾸는 꿈?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엄마가 백설공주였대. 뭐? 아직도 살아있다고? 에이! 문장 독사발을 먹이러 가야겠다. 줄게요, 한입 먹어봐요. 내가 독사발을 준 게 아니라 천재 사발을 줬네? 저애가 내 천재 사발을 먹어서 내가 피아노 천재가 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 바보 같은 걸 뭘 어떻게 해? 복수를 해줘야지. 어떻게 복수를 할 겁니까? 그 복수를 해주기 위해 천재 사과 능력이 해독되는 해독 사과를 준비했다. 그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지게 할 수 있지. 그 아이에게서 능력이 사라지면 천재 사과 나무 열매에 다시 열매가 맺히지. 그럼 그 열매를 내가 다시 먹으면 되지. 오, 그럼 그 열매를 다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다시 나는 피아노 천재가 될 수 있지. 어서 가서 이 해독 사과를 먹여야겠다. 와, 빨간 마을이다. 어? 내가 공주 옷을 입고 있네. 와, 급식이다. 와, 백설공주 급식 너무 신기하다. 와, 백설공주 프링글스라니 너무 신기해. 어? 근데 이게 뭐야? 젤리 아니야? 어, 치킨에 젤리가 있어. 난 치킨도 젤리도 좋아하는데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봐야지. 우와, 치킨이랑 젤리랑 같이 먹는 건가? 로제 치킨인가 보네? 맛있다! 난 젤리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니까 진짜 맛있는데 합체해도? 좋지요! 어, 여긴 어디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검정색? 백설아한테 해독사과를 주려고 그랬는데. 어? 뭐야, 맛있는 급식이 있네. 배도 출출한데 먹고 가야겠어. 허허허. 이건 뭐야? 치킨에 젤리를 넣었어? 왜 그랬어? 치킨에 장난을 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어디 갔어? 내 독사가? 독사가? 뭐라고? 로젤킹. 로젤킹 받아. 맛있다고? 그럼 한번 먹어보지. 거짓말치기만 해봐. 독사가를 먹일 테다. 어, 비주얼 정말. 뭐야? 맛있다고 했잖아. 맛있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 쳐? 어? 내 독사가 어딨어? 독사가 어딨어? 오, 예쁘다. 예쁜 케이크야. 근데 얼굴이 없네. 왜 없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 원래 얼굴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얼굴이 그렸는데, 그러니까 더 무섭게 돼서 그냥 얼굴을 다시 덮어버렸어. 그래서 얼굴이 없게 됐어. 백설공주 케이크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 아, 깨기 아깝지만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깨보겠습니다. 오! 오! 슈! 우유 케이크 너무 맛있다. 위에 달콤한 아이싱이 올라가서 더 맛있어. 치킨은 역시 파스타지. 토마토 파스타. 맛있겠잖아.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 먹었으니까 치킨.
너무 맛있다. 젤리까지 같이 먹으니까 맛이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 오키님들은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해요? 아니면 하얀색 파스타를 좋아해요? 전 토마토가 맛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사과팝이 찔리다. 헤이, 예쁘다. 내가 피아노 천재사과 먹고 천재됐잖아. 이 사과팝이 신 눌릴까? 한번 눌러볼까? 오, 와, 꼭 누르니까 눌린다. 오, 다시 돌아와. 여기에 파킨킨즈 넣어서 먹으면 꿀맛.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나의 아름다움이 묻어있네. 아깝지만 먹어보겠어. 나의 왕관. 초코 케이크 맛있잖아. 내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프링글스 과자다. 자색 고구마 맛이야. 내 고급스러움이랑 어울려. 이건 야채 수프 같은데. 야채는 극혐이야. 난 안 먹어. 이건 마녀 할멈? 마녀 할멈으로 변신? 이렇게 변신하고 사과를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쇠꼬루를 먹고 가야겠다. 맛있군. 내 손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까? 아, 다 혼내주겠다. 여기에 소스를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그래, 제맛이야. 가만 있자. 천재사과 능력 해독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 백설아가 있다. 이 프링글스 먹으려면 수염이 있어야 돼. 저기에 사과를 올려놔야지. 야! 잘 갖고. 너무 재밌는 맛이야. 토마토 맛. 이건 뭐지? 사과도 있었네.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백설아가 사과를 먹었군. 잘 됐다. 난 이걸로 입가심을 하고 집에 가야지. 시원해. 으악, 너무 먹었어. 엄청 싸해. 입이 매워. 소리 재밌다. 오, 나한테 마셔야지. 맛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나 좀 알려주라. 뭐 하는데? 유머레스크. 여기 와서 나 좀 알려줘. 나 밑에 손이 잘 안 돼. 그래, 알겠어. 왼손은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상하다. 야, 뭐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알려줘. 나 피아노 학원 가야 된단 말이야, 좀 이따. 이상하네. 다시 해볼게. 왼손은 이렇게 치는데
소리야? 낯설다니? 나 하나도 못 치겠어. 하나도 못 치겠다고? 너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니야? 응, 그런가? 뭐지? 그럴 리가 없는데? 넌 태어나기 전부터 먹어서 능력이 사라질 리가 없어. 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잘못 먹어? 나 방금 빨간 마을에서 공주급식 먹고 왔는데. 뭐라고? 거기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어쩐지 듣고 친다고 허풍 떨 때부터 알아봤지. 박세인? 야 무슨 허풍이야. 그때 진짜 잘 칠 수 있었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못 쳐진다는 게 말이 돼? 순 거짓말쟁이구만. 지옥 급식에 가야 됐네. 지옥에. 나 피아노 배우면 너보다 잘 칠 수 있거든. 참, 야 나 피아노 10년 넘게 배웠어. 너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 배 빨리 배운다 그래도 5년은 좋게 걸리지. 어른 돼서 나보다 잘 쳐지겠네. 그럼 어른 돼서 보자. 분하다. 과연 소라는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 그림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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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오, 언니 이게 제 캐릭터예요. 오, 캐릭터구나.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우와, 유행어 들어오면서 비키 언니 하는 거. 양갈래 머리 따기. 머리 위 리본. 오, 진짜네. 양갈래네. 양갈래 캐릭터다. 비키 언니, 저는 10살 김소민이에요. 반갑습니다. 언니가 너무 좋아요. 항상 언니 영상 보고 재밌어서 좋아요. 언니 최고. 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도 사랑해요. 오, 여기 설아 캐릭터 그려줬네요. 너무 귀엽다. 김소민 오키님 그림이랑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